장에 좋은 연근 새우전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근을 가지고요, 이렇게 한 0.3 정도에서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것을 끓는 소금물에다가 살짝 삶아줍니다. 데친다기보다는 좀 삶으면은 이렇게 투명한 빛으로 변하거든요. 그때 건져서 찬물에다 헹군 다음에 채반에다 받쳐서 물기를 좀 제거를 해주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새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새우는 새우살을 준비를 해서요. 그대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새우가 어그러지죠. 이런 식으로. 어그러져서 이렇게 준비된 것을 이제 좀 다져줍니다. 다져서 준비를 한 새우에다가 생강술, 그리고 다진 마늘도 좀 넣고요. 파도 좀 넣고요. 그리고 여기 흰 후춧가루 좀 넣고요. 소금도 좀 넣고요. 그리고 감자 전분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많이 말고요. 한 작은술 정도로. 그래서 먼저 이걸 잘 섞어서 준비를 해준 다음에요. 여기 홍고추, 풋고추 다진 것을 좀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약간 매콤하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맛이 되거든요. 그래서 색깔도 이쁘고요. 잘 섞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준비를 한 것에다가요. 맛있겠네. 그 연근을 거기다 이제 위에 올리는 거죠. 그렇죠. 새우를. 네. 뭐. 올리다 뿐이겠습니까? 맛이 없을 수 없죠. 네, 샌드를 합니다. 그냥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얇은 피에다 넣으면은 바로 그 딤섬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딤섬.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데다가요. 이제 연근에 살짝 밀가루를 이렇게 묻혀서요. 이거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한 번 더 이 연근을 짝이 비슷한 걸로 해서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냥 올려만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눌러봐 보세요. 눌렀더니 샌드위치 하듯이. 네, 연근 사이로 이렇게 속 새우살이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이것을 밀가루를 좀 묻히고요. 다시 이제. 그래, 우리 연근을 늘 간장 먹에다가 졸여주잖아요. 맞아, 연근 하면은 간장에다 졸여서 연근 조림. 이상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것만 해 주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주면 느낌 완전 다르죠.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밀가루를 살짝 묻혀가지고요. 자, 식용유를 조금 여기다 넣어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준비한 연근에요. 달걀 물을 묻혀서요. 이거 맛있죠, 이거 맛있죠. 네, 좀 지져줄게요. 이렇게 하면 더 맛이 달걀하고? 네. 이렇게 하면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죠. 이게 아삭아삭 씹히면서 향도 더 좋아지고. 옛날에 보면 소시지에 이렇게 달걀 입혀가지고 구워주시면 그 느낌 나요. 야, 그 느낌 나죠? 그렇죠, 딱. 근데 그 소시지를 생각하고 드시면 안 됩니다. 연근이에요. 이거는 고급죠. 거기다가 새우예요. 아, 새우죠. 여기 안에 새우살이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간 게 이게 또 예술이네요. 자, 지금 이렇게 콜라보해서 지금 드렸거든요. 좀 미리 좀 나눠드렸습니다.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